정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 1차 관문에서 충북의 신청대학들이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총 30개 중 10개의 기회만이 남았는데 기존의 틀을 깬 파격과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년 명장을 배출하기 위한 청년 마이스터 칼리지가 전국 처음으로 충북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현장 경험과 기술을 가진 국가 명장들이 청년 명장을 길러내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총선에선 도시와 농촌, 구도심과 신규 주택단지 사이의 표심이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읍면단위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강세, 신규 주택단지에서는 민주당이 강세였습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20개국 선수단이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 모여 막바지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조정대회 예선전과 아시안컵 대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공식 훈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 글로컬 대학 10곳을 선정하는 교육부 사업에 충북의 신청대학들은 1차 관문인 예비지정 단계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예비지정에 선정된 대학들의 혁신 기획서를 보면 충북의 탈락 이유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회는 총 30개 가운데 10개, 즉 3분의 1만 남았습니다. 조상욱 기자입니다. 고강도 구조개혁을 약속한 비수도권 대학을 선정해 한 개 대학당 5년간 국고 1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글로컬 대학. 1차 연도였던 지난해 충북에서는 통합 모델을 제시한 충북대와 국립한국교통대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두 배수를 뽑는 예비 지정 단계에서 모두 고배를 들었습니다. 청주대는 단독으로 서원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충청대와 세명대, 충북도립대가 각각 연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습니다. 이에 비해 지난해 한 개도 선정되지 않았던 대전 충남권에선 충남대 한밭대의 통합형과 단독형인 한남대, 건양대 등이 대거 포함돼 본 지정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번에 예비 지정에 선정된 대학들의 혁신 의지는 통상의 관례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대구 보건대와 광주 보건대, 대전 보건대는 지역을 뛰어넘어 단일 사단법인 설립에 기반한 초광역 연합을 구성하고 기술별 특화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혁신 기획서를 제출해 예비 지정에 포함됐습니다. 순천향대는 기존의 단과대와 전공을 모두 폐지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40개 소전공으로 개편한 뒤 강사진 300명을 초빙하고 모든 교원을 전면 재배치해 학생들의 완전한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혁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충북의 대학들은 선정 전반을 면밀히 분석해 재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되는 20개 학교 계획서 분석을 좀 해보고 방향성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좀 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를 물어보시면 당연히 하겠다인데 어떻게 하겠다에 관한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을 2026년까지 30개 정도 지정한다는 계획으로 나머지 10개를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5개 정도씩 선정할 계획입니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려는 전국 대학들의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마지막 남은 기회를 잡기 위해선 기존의 틀을 깬 파격과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지난해 12월 충북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개원했습니다. 하루 6시간 입원해 재활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어 많은 중증장애 아동들이 찾고 있는데요. 그런데 입원 기준을 놓고 일부 학부모와 센터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6살 A군은 지난 2월 충북 공공어린이재활센터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기관지 절제 수술을 받기 위해 센터를 나와야 했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에서는 하루 6시간 이상 병동에 머물며 재활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어 A군 같은 중증 장애 아동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 때문에 A군 부모는 수술 후 재입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재활치료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즉시 재활훈련이 가능하다는 서울대학병원에 소견서까지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센터 측은 A군이 3개월인 회복 과정을 거쳐야 재활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A군 부모는 센터에서 아이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게 상태가
포함이 되면 진료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얘기를 보지도 않고 소견서를 써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얘기를 한 거예요. 비군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역시 기관지 절제술로 센터 입원 뒤 두 달여 만에 퇴원 조치됐고 재입원을 희망했지만 3개월 뒤에야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군 부모는 입원 유예 기간에 대한 센터의 기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같은 수술이지만 저희 아이도 다르잖아. 나이 다르고 상태 다르고 아이들은 뭐 그러니까 같은 뇌병변 장애이지만 근육 쓰는 거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3개월을 똑같은 3개월을 주나 이거예요. 이에 대해 센터 측은 부모들의 주장과 달리 아이들의 현재 몸 상태와 진료 기록 등을 면밀히 살펴봤고 타병원의 소견서는 참고사항일 뿐 센터 내 전문의의 의견을 위주로 유예기간을 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활의료센터의 운영주체인 청주의료원도 센터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학부모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건소와 청주시청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년 명장을 배출하기 위한 청년 마이스터 칼리지가 전국 처음으로 충북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현장 경험과 기술을 가진 국가 명장들이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직접 참여해 청년 명장을 길러내자는 취지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스타트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특허를 받은 시제품 검증용 반도체 패키지는 대기업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 반도체 기판을 개방형으로 유지하고 제작 방식과 소재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생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정통 패키지를 하게 되면은 4주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되면은 패키지를 만드는데 하루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칩의 문제점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 같은 성과 뒤에는 반도체 명장의 숨은 조력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대기업에서 퇴사한 30년 현장 경험의 명장이 기술 조언은 물론 경영 노하우까지 전수했습니다. 기술적 노하우, 경영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자금을 하는 만드는 방법, 뭐 사업 계획서를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런 숙련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청년 마이스터 칼리지가 전국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충청북도와 서원대, 국가품질명장협회 등이 지난해 도내 8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 명장을 연결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교육 프로그램의 검증도 마쳤습니다. 3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한 전문 인력이 충청북도의 심사를 거쳐 충북 청년 명장으로 인정받으면 국가명장의 현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가명장들의 노하우를 영상으로 제작한 e-러닝 프로그램도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현장 교육 및 e-러닝 체계 구축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 역량을 키우고자 합니다. 한편 서원대와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국가품질명장협회,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은 업무 협약을 통해 청년 명장 육성과 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은 이번 선거에서도 도시와 농촌 지역 또는 구도심과 신규 주택단지 사이의 표심이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고령자가 많은 읍면단위 대부분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압도적 강세를 나타냈지만 인구가 밀집한 신규 주택단지 표심은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개표 단위별 충북 총선 결과는 민주당이 43곳, 국민의힘이 110곳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민주당이 5석, 국민의힘이 3석을 가져갔습니다. 먼저 청주 서원 선거구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가 면 지역은 물론 구도심인 사직동과 수곡 모충동에서 더 많이 득표했습니다. 이광희 후보는 단 3개 동에서 앞섰지만 최종 결과는 이 후보의 5,100여 표차 승리였습니다. 상당 선거구도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가 5개 면 지역 전체와 9개의 읍면동에서 승리를 가져갔지만 결과는 용암동과 금천동에서 더 높은 득표율을 보인 민주당 이강일 후보의 당선이었습니다. 도농 간, 신구, 도심 간 표심 차이는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원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송재봉 후보는 8개의 읍면동 중 단 3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오창과 율량사촌동에서 6,000표 차 이상으로 벌리며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의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중부 3군도 개표 단위에서 승리가 많은 후보는 국민의힘 경대수 후보였지만 최종 승자는 혁신도시가 위치한 진천 덕산읍과 음성 맹동면에서 4,500표를 더 얻은 민주당 이모선 후보였습니다. 반면 11개 읍면동 가운데 8개 지역에서 이현희 후보가 승리를 거둔 청주 흥덕선거구는 민주당 후보가 더 많은 지역에서 이긴 충북 유일선거구였습니다. 한편 제천 단양선거구의 엄태영 후보는 단양 모든 지역에서 높은 득표율을 보이며 당선됐고 동남사군의 박덕흠 후보도 괴산 모든 읍면 지역에서 이재한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20개국 선수단이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 모였습니다. 이번 주말 파리올림픽 조정대회 예선전과 아시안컵 대회를 앞두고 공식 훈련에 돌입한 건데요. 안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십 척의 보트가 탄금호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뻗어나갑니다. 한 선수가 두 개의 노를 젓는 싱글 스컬부터 폭스와 8명의 선수가 최상의 합을 이뤄야 하는 에이트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20개국 500여 명의 선수단이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 경기장에 모여 하루 6시간씩 막바지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아시아 오세아니아 예선 조정대회와 아시안컵 조정대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공식 훈련입니다. 작년 아시아게임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되도록이면 1, 2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앞서 7개의 국제대회를 치러낸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은 세계적 수준의 경기장과 자연 풍광이 어우러져 외국 선수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That's really good. That's really big and so grateful place. In Asia we have a few places like that and it's the one of the best. 수상 마라톤이라고 불릴 정도로 체력 소모가 큰 스포츠인 조정. 선수들은 올림픽 출전권 17장과 아시안컵 메달을 걸고 출발선부터 결승선까지 2km 구간을 가장 먼저 통과하기 위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올림픽 출전권 때문에 아시아 선수들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할 겁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중계도 할 거고요. 오시면 아마 좋은 추억 만들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흘간 펼쳐지는 조정대회는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김영환 지사와 도내 대학 관계자들로 구성된 충청북도 대표단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충북형 K유학생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표단은 우즈벡 현지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K유학생 제도를 설명하고 유학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아리포프 우즈베키스탄 총리와 면담을 갖고 도내 기업들의 수출 판로 확대와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올해 첫 동행축제인 5월 동행축제에 참여할 도내 우수 중소기업 소상공인 21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모집에서는 300개사가 최종 선정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벽시 발상지인 청주 소로리쌀 빨간식혜와 진천 장수네이처엿 등 식품과 간식류 21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선정기업은 특별기획전 등 온라인 판촉전과 라이브 커머스, 지역축제와 연계한 오프라인 판촉전 등 다양한 판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 파리 하계올림픽 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진천 선수촌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종합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경기력 향상 특별 지원 비책을 발표하는 등 격려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충북 선수는 지금까지 양궁 김우진과 체조 여서정, 사격 송종호, 다이빙 신정휘 등 4명이 선발됐습니다.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가 청주시 생명누리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돈의 유공자 50여 명에게 장관과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한편 충북장애인회관에서는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편의증진의 날이 제정된 후 처음 열린 행사로 청주와 제천 영동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조혜영, 박영애, 박현규 씨가 유공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천시가 추진하는 의림지 리조트 개발 사업의 민자 유치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제천시는 지난 11일까지 진행한 의림지 리조트 민간사업자 제안서 5차 공모에 응모한 업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민자를 유치해 청소년 수련관 6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00실 규모의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2년 3부토건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재공모에 들어갔지만 무산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초청으로 내한한 파라과이 교원 연수단이 오늘 진천 상산초등학교를 방문해 디지털 기반 교육을 참관했습니다. 이들은 수업 참관 후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방법과 스마트 시설에 대해 충북 교사들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번 연수가 파라과이 교육 정보화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기반으로 한 충청북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충주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정부 합동평가 연계 정책과 도정 주요 시책 등 112개 세부 지표를 판단해 이루어졌으며 충주에 이어 제천시와 진천군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도는 상반기 중 시상식을 열고 평가 결과에 따라 총 19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단양 군립도서관인 다누리 도서관이 오는 6월 개관 예정인 올누림센터로 확장 이전합니다. 명칭도 다누리 도서관에서 올누림 도서관으로 바뀌며 면적도 기존 1,500제곱미터에서 2,200제곱미터로 더 넓어집니다. 다누리 도서관은 이전을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제천 청풍호 벚꽃축제 방문객이 지난해 두 배인 19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천시는 지난달 27일부터 12일 동안 진행한 청풍호 벚꽃축제에 전국에서 19만여 명이 방문했으며 마을 장터의 매출은 최대 50% 상승, 플리마켓의 매출도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가 12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선정됐습니다. 충주시는 2024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8개 시군과 경합을 벌인 가운데 충주시는 권역별 맞춤형 신산업단지 조성, 충주 바이오에스 국가산단 최종 승인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